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나무 진경태입니다. 오늘은 이 엄마사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손님이 저희 집에 맡겨두고 있는 나무인데요. 직접 철사를 걸고 이렇게 모양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제가 보니까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또더 좋은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찾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차 손을 대보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은 직접 이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시고 모양을 잡으셨던데요. 보시면은 잔가지들이 우짜라 있고 막 뭉쳐 있거든요. 네,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짜라 있는 잔가지들을 키를 낮추고 또 속에 막 복잡하게 도태되어 있는 가지들을 다 빼내고 하는 그런 가지 정리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보면은 옆에 가지가 뒷가지는 위에 수간부보다는 훨씬 가지 폭이 크고 가지 수가 많습니다. 잔가지가.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양분들을 거의 옆가지가 다 뺏어가겠죠. 뒷가지도 위에 수간부도 가지들이 굵어지면서 충실해져야 되는데 세력이 골고루 가지를 안 씁니다. 그래서 골고루 그 세력을 분배해주기 위해서 가지 폭을 대폭 줄여야 되겠죠. 뒷가지보다는 조금 크게 그거. 그렇게 이제 뿌리를 정리하고 좋은 분에 심어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분갈이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포트분에서 오래 배양되었기 때문에 뿌리들이 좀 많이 굵어져 있었고 또 도태되어 죽은 뿌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또 적은 양의 흙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세균에 노출된 흙들 다 털어내고 제가 뿌리를 물로 한번 씻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처음으로 분에 올라갈 때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다 이제 뿌리를 씻는 건 아니고요. 씻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제가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서 촬영하다 안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밝은데도 어둡게 나와가지고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또 소리가 울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 봐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분갈이를 하면서 밑에 붉은 갱질의 그 지목토를 깔았거든요. 마사를, 붉은 마사를 깐 것이 아니고. 왜 그랬냐면은 이제 여름 되면은 나무가 물을 많이 먹고 분토도 빨리 마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가을이나 겨울 봄이 되면은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다 배수가 되지만은 그래도 밑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물이 잔뿌리들이 물에 오래 노출되면은 많이 피곤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곡토를 써주면은 그 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나무 생육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지곡토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또 지곡토를 쓰면은 흙이 좀 물러가지고 겨울에 많이 부서진다고 하시거든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런 나무는 추위에 약한 나무입니다. 추위에 약한 나무라서 겨울에 영하로 많이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갈이 할때 보면은 그 원형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써주기도 하고 저렇게도 써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봅니다.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고 또 이제 이 화분이 이제 손님 화분인데요. 가지고 있는 화분 중에서 그나마 이게 제일 얕고 그 다음에 또 작아가지고 이걸 쓰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뭐 원본이고 깊고 이런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화분이 너무 작아서 되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화분이 작은 건 아닙니다. 딱 맞습니다. 이 화분이 보면은 화분도 1분 가지, 2분 가지, 3분의 2 정도 써준다 이런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적당한 화분을 써야 되는데, 이 정도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화분을 크게 쓰시거든요. 혹시 나무 죽을까봐. 우리가 이제 좋은 나무들, 뭐, 일본 나무들 쳐다보시면 정말 큰 나무들도 아주 작은 화분에, 얕은 화분에 심겨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이 나무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뿌리를 밑을 많이 잘랐거든요. 자연에 있는 나무면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바람 같은 경우, 그런 이제 자연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뿌리를 직근으로 내리고 옆으로 길게 뿌리를 만들지만 분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근성은 밑에 부분을 많이 잘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분에도 심을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 나무는 이제 뿌리와 줄기는 잘생긴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 가지 배열로서 좀 괜찮아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뿌리와 줄기가 못나면은 이렇게 가지 배열로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이제 뿌리는, 이 나무는 가치가 뿌리에서 일본 곡 그 사이가 거의 나무 가치가 결정이 다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야생화를 하면은 그냥 꽃 위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뿌리는 신경 쓰지 않잖아요. 나무도 다 가늘고. 근데 문제는 정말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부분, 이 일곡 사이 느낌으로 이 나무 가시가 다 결정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뿌리를 봐야 됩니다. 제일 좋은 뿌리는 양사방팔방으로 대지를 딱 잡고 있는 그런 형상이 제일 좋거든요. 물론 뿌리 굵기도 거의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외로 뭐 사단이나 해내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두세 뿌리가 딱 잡고 있고 다른 데는 없어도 예, 반대 쓰러지는 반대쪽에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감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건 봐주고 좋은 뿌리지만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양사방팔방으로 딱 대지를 움켜쥐고 있는 그런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제일 굵은 게 한 개만 딱 보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얼굴을 삼을 수가 없어서 제가 뒤에 이제 뒤쪽으로 얼굴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뒤쪽에는 이제 또 이 가지가 정면으로 있어서 이걸 날려야 됩니다. 날리면은 또 뿌리도 역시 좋지도 않고 날리면은 나무가 좀 더 또 허전해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뿌리가 부족하면은 그 단점이 있으면 이제 돌 같은 걸 놓고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돌을 하나 놓고 연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가보면 그 뿌리 부분에 돌을 딱 끼고 자라는 나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또 좋아 보입니다. 자연스러우니까. 그게 자연의 모습이니까. 예, 부족하면 돌로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여기도 뿌리가 보이죠. 뒤에. 그리고 앞에도 보면 성냥개비 같은 그런 굵기만한 뿌리가 4개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지금 물에 씻어서 이렇게 젖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이것만 있을 때는 너무 못났는데 예, 밑에 이 뿌리들이 이제 돌출되어서 한 3, 4년 지나면 많이 굵어지거든요. 햇빛을 보면 빨리 굵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시선이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뿌리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조금만 굵어지면 시선이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나마 예, 봐줄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는 위에 줄기를 보면은 이런 건 이제 줄기가 될 수 없는 게 지면에서 주립 형태라고 그러죠. 지면에서 여러 가닥이 이제 뭐 삼간이나 다간이나 뭐 주립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지면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면 좋은데 이건 좀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나누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났습니다. 났는데, 이제 가지와 이제 줄기 이제 수간부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지는 이제 하나의 단독으로 이렇게 삼각 형태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제 줄기는 이렇게 머리가 있죠. 이렇게. 앞까지, 뒤까지, 옆까지 이렇게 수간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로 이제 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이 가지가 없어지면 또 좋거든요. 무난하게 나무가 괜찮습니다. 예, 옆까지 있고 뒤까지가 있고 괜찮은데 이걸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예, 남겨두니까 이게 없으면은 일본 가지하고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나무가 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남겨놓았냐 하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제 너무 딱 단조로운 나무가 됩니다. 보통 이제 지민제 막 나무 입문하신 분들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딱 있을 때만 가지가 있어가지고 너무 단조로워서 재미가 없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지를 자르지 못하고 이 어우러지게 이걸 살렸거든요. 네, 이런 가지가
굉장히 가운데 걸리잖아요. 굉장히 이런 가지를 남겨두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요걸 남겨두면 이 전체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같이 이제 한 몸이 돼서 어우러져야 되는데 자꾸 이 눈에 거슬리면서 이게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뭐 창작 예술이라 말도 쓰기도 하던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남겨두기 위해서 라인이 같이 좀 약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옆가지가 큰 게 있고 좀 작죠. 원래 가지폭은 옆가지가 제일 크고 뒷가지, 앞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 여기하고 가지를 서로 차별화 되게 이 폭을, 예, 차이를 뒀습니다. 분명히 나무진 가지가 되고, 그리고 여기 앞가지보다는 약간 좀 높죠. 그리고 이제 기직을 약간 이쪽으로 따라오면서 저쪽으로 뒤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같이 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뒷가지와 옆가지 사이에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 딱 차지하고 또 보면 불편하지 않게끔 적당하게 잘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도 되지만 남겨둠으로써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이제 수폭을 보면 나무가 풍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은근감이, 예, 여기 없는 것보다 있어줌으로써 뭔가가 은근감이 더 좋아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무 가치로 보면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요 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예. 이제 분갈이 후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 지금 굉장히 얇거든요. 그리고 뿌리도 많이 잘라가지고 위로 올려 심어 놓았습니다. 물을 주면 배수가 금방 잘 되고 말리기 쉽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 닿지 않는 건조하고 이 바람이 닿으면 금방 위에 마르거든요. 뿌리에서는 제대로 잘 올려주지는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습도가 있는 그 보실 들어가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물 관리에 좀 자신이 없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수태 있지 않습니까? 마른 이끼. 그걸 이렇게 깔아줍니다. 아니, 저는 뭐 자르지 않고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깔아주는데, 예, 좀 잘라서 이렇게 모양 있게 깔아줘도 되고요. 아, 그렇게 해주면은 수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물이 좀 늦어도 굉장히 나무한테는 보호가 엄청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 되면은 휴면에서 깨어나거든요. 하우스가 따뜻하기 때문에. 4월 초중 되면 이미 뿌리가 나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걷어내주거든요. 아주 나무 관리하기에 용이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쁜 이끼를 깔 수도 있는데요. 이끼 까는 건 좋은데 이제 제가 좀 깔아보니까 겨울철에는 하우스가 따뜻하고 항상 물을 주다 보니까 급속도로 이끼가 좋아집니다. 많이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에 올려서 이렇게 관리하는 나무들은 그리고 이끼가 막 광성하게 번져서 모양을 흐트르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이끼가 끼는 게 좋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이끼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끼를 싸질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손님이 직접 철사를 긁고 만든 나무를 제가 가지 정리를 하고 장가지에 철사를 좀 더 감아서 변형을 시켜보았습니다. 워낙 이제 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모습이 좋다 안 좋다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분에 있는 분재는 그래도 모든 가지들이 건강하게 또 살 수 있고 또 윤곽이 뚜렷하게 이렇게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